아, 그런 게 같이도 있었죠. 뭐, 뭐 새로운 변화를 가졌네. 하도 안 온 게예요. 하긴 제가 잘 안 먹으니까. 가끔씩 현금 가는 데 있잖아요. 난 지금 그대 책으로 현금도 가는 데 있잖아요. 이거 있었어요. 대표 삼겹살. 영광돼지. 이거 좀 같은 거야. 너무 작게 썼어. 오늘 소스를 이렇게 선생님 병원 가끔 다니시죠? 응? 병원을 가끔 다니시죠? 그때 갔다 오고 감사합니다. 엄청 빨라. 아, 다른 고기 좋아하죠? 애들은 고기 사올 거. 생선보다 고기가 좀. 아니야. 고기는 우리 많이 안 먹어. 좀 더 있어. 영광에도 보니까 더 맛있네, 소주가. 그런데 막상 안 잡히니까. 저기는 대부분 뭐냐면 사회복지사. 약간 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일들이 많더라고. 청소년 지도사 뭐 이런 거 자격증 다 있어야 돼. 서울에서 뭐 대학 나오고 뭐 직장 다니고 뭐 이거 가지고는 시골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기술이 있거나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음식을 할 줄 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하는 거지.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내와 서로 못 잡죠. 어르신들이 그런 말 있잖아요. 너는 기술 배워라 많이 하잖아요. 나도 그건 나이 들어서 써먹을 수 있는 거 그렇죠.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결국에는 기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 우리 진도에서 밥 먹었잖아요 한번 다빈이도 같이. 그때 구독자가 300명이 안 됐거든요? 지금 1300명이에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1000명이 늘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기긴 하더라고요. 만들어 놓으니까 늘어나죠. 이제 수준. 네, 근데 제 유튜브는 주로 제가 경치를 찍고 이걸 설명을 하는 걸로 끝나거든. 근데 유튜브가 뜨려면 그거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지금도 고기만 찍고 있잖아. 그럼 이제 보다 끄는 거야, 나. 이게 제 유튜브의 한계. 사장님, 돼지찌개 3인분하고 볼도 3개. 상추도 주세요. 상추 여기 있어. 아, 여기 사장님 드세요. 자기. 야, 먹어. 아이씨. 사진. 아니, 드세요. 아까 먹을라. 아, 그렇네요. 그냥 이렇게 큰 딸 엄청.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저도 결혼, 이렇게, 이렇게 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그거 못 느꼈거든요? 용자. 아, 3년 전까지만 안 그랬는데. 갑자기 팍싹 늙었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면 왜냐면
그 어른도 한 군데 있었거든요, 게스트하우스가. 진도 처음에, 아, 한번 고민해볼까. 또 막말로 뭐, 진도든 신안이든 가봤자 안 해서 한 명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느낀 거죠. 여기서 들어보 보면 귀찮은 사람들, 기능한 사람들, 연구자 없으면 고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게 힘들걸요? 엄청 힘들다고 하는데 옛날은 진짜 말 그대로 몇 년은 이 사람들한테, 옆에 사람,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해줘야 돼. 맞아요. 비유 맞춰줘야 돼. 그건 말 그대로 공동체잖아요. 맞아요. 거의 그 이 마을에 한 분만 빼고는 다 그게 아니잖아요. 같이 이렇게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쉽지 않겠더라고요. 가족을 꾸리고 내려오면 괜찮은데 저 혼자 내려가는 거 다 싫어하더라고. 뭔 일 있을까? 뭐 왜 혼자 할까? 그 남자 혼자 내려가면 쟤 뭐 하는 애야? 원래 맛있어. 뭐 이런 거. 이거 갖다 먹어. 김치? 나도 처음에 맛있을 때 먹어 봤는데 김치가 없어? 아니 뭐 별로 없네. 김치 나 지금 사다. 네. 안 드세요? 구울라고. 손님 먹을래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돼? 10발 맛 사갖고 왔어요. 욕구지 안 가서